자 이제 U20 남자부 100m 경기로 떠나보겠습니다. 준결승 경기입니다. 1주의 경기 함께 하시겠고요. 자 이 100m U20 남자부 준결승 경기 총 4개의 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3개 주겠죠? 네. 3개죠. 4개 주가 아니고요. 네. 준결승은 3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3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 3조까지 있군요. 그렇죠. 네. 준결승에 4조라는 건 없습니다. 네. 네. 3조로 되어 있고 각 조의 2위까지는 순위로 결승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6명 아닙니까? 예. 거기에 나머지 2위를 들어오지 못한 선수 중에서 예. 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 조에서 2명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네. 2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 중에서 기록이 좋은 2명의 선수가 네. 같이 결선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자막에는 준결승 이 4라고 나와 있는데요. 준결승은 3조까지 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양해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이 3조까지 있는 경기에서 이 결승 진출 상위의 선수들은 바로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남는 선수들은 이제 기록을 좀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U20 경기 100m 남자부 경기도 이 20살 이하 이 선수들이 나와 있는 경기다 보니까 자, 이 대학교 선수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업팀 선수들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에 띄는 선수들은 자 이 대학교 또 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조합이 상당히 섞여 있는 모습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네. 경기 종목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이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U20이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하고 네. 학년으로 이야기 학교를 얘기하면 대학 1학년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3학년 선수와 대학교 1학년 선수의 나이가 추측이 되죠. 근데 지금 저들한테 올라온 것은 U20이 아니고 네. 일반 선수들 명단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스타팅 명단에는 지금 이 3조까지 있는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U20 남자부 이 100m 경기는 자 지금 이 4조의 경기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 준결승 이 U20 남자부는 1조부터 이제 4조까지 이제 4개의 조로 편성이 돼 있고요. 자, 준결승. 자, 준결승 경기는 이제 4개의 조로 이제 각 조에 이제 2명까지 결승에 진출을 하는 자, 그런 방식으로 치러지겠습니다. 자 지금 설악고등학교의 박원진 선수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지난 익산 지난주죠. 네. 익산 그 종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100m 경기에서 10초 45. 네. 고등학생으로서는 엄청난 기록을 그 비에사 선수하고 똑같이 10초 45를 뛰었는데 네. 1000분의 1초에서 비에사 선수한테 지고 네. 2위를 차지했었죠. 네. 자 오늘은 이 U20 남자부 100m 경기에 나와 있는 박원진 선수고요. 자, 이 U20 종목은 역시나 이 대학교 또 고등학교 선수들이 함께 지금 경기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자, 1조에는 이 설악고의 박원진 선수 또 이 고등부 100m의 강자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100m U20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10초 3 얼마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한국
고등부 기록이 U20 같은 경우에 10초 60. 네. 그때 당시에 김국영 선수가 평촌 정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립한 기록이거든요. 네. 10초 60. 그런데 올해 시즌에 네. 지금 보이는 그 비회사 선수는 이번 대회 출전하지 않았어요. 네. 박원진 선수하고 10초 45. 그렇게 지금 기록을 띄웠고요. 네. 그리고 또 최창희 경북체육고등학교 최창희 선수가 10초 52를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10초 100m 우리나라 고등부에서 10초 4대를 뛴 선수들이 두 명이 있고요. 네. 10초 5대를 뛴 선수들이 세 명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10초 5대가 한 명 정도 간혹 나오면은 네.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우리가 환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10초 5대의 기록 갖고 있는 선수가 5명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100m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록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네.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선수들의 좀 이 훈련하는 여건도 많이 좀 개선이 됐나요? 좀 각급 학교들이나 또 지역에 자 그런 훈련장들이 최근에 많이 좀 시설들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이제 선수들에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네. 네, 만들어서 충분히 만들어 주었고요. 지금 남자 고등부 부별 신기록은 그 2018년에 신민규 선수가 세운 10초 38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손지원 선수가 10초 56을 뛰고 네. 이렇게 그 선수들의 기량이 지금 날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나 이 지금 나이로서는 고3 선수들, 특히나 이 고3 남자 선수들이 100m 이 단거리에서 좋은 기록을 내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조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박태환, 박인우, 오현명, 위광우, 박원진, 유형욱, 이용헌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설악고등학교의 박원진 선수의 모습인데요. 각 선수마다 이 대회에서는 두 개의 종목 또 이 릴레이 경기는 별개고요. 두 개의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박원진 선수는 이제 U20 100m 결승 이 준결승 경기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육상 경기는 한 선수가 네. 두 종목까지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다 릴레이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릴레이까지 참가를 한다면은 세 종목도 뛸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또 믹스 릴레이까지 참가한다면은 네 종목도 뛸 수 있는 거죠. 네. 수영 같은 경우는 한 선수가 막 7관왕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종목 여러 종목을 뛰는데 육상 같은 경우는 한 선수가 두 종목 릴레이를 제외하고요. 네. 두 종목 이상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네. 아, 이 100m는 특히나 이 육상은 기록 전쟁인데요. 이 1000분의 1초라도 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선수들입니다. 자, 이제 100m U20 남자부 준결승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네 개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개조로 나뉘어져 있고 각 조에 2위까지 네. 2위까지 견설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기록이 좋아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순위 2위까지 무조건 들어와야만 8명이 겨루는 결승 경기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주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6레인의 박원진 선수가 앞으로 나와요. 네. 자, 10초 45의 기록 갖고 있는 박원진 선수. 예. 자, 박원진 빠릅니다. 자, 박원진 선수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레인의 오현명 선수도 자, 선두권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초 88의 기록이 공식 기록으로 집계가 됩니다. 준결승 1조에서는 설악고등학교의 박원진 그리고 경동대학교의 오현명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현재 박원진 선수의 지금 달리는 모습인데요. 네. 박원진 선수를 그 제가 한번 세계 랭킹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U20 세계 랭킹에 박원진 선수가 46위. 네. 세계에서요. 네. 그리고 비회사 선수가 현재 45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이 U20에 해당되는 선수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데 45위, 46위니까 네. 이 선수들도 아주 잘 달리는 그런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악고등학교의 박원진 선수 이제 1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결승 진출, 그리고 오현명 선수도 결승에서 경합을 치르겠습니다.